다 정리하게끔 돼 있거든. 지금 웬만한 대기업에 좀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엄청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정리되고 있어요. 정리해고되고 있다는 말이지. 자기가 들어갈 때는 그런 거 몰랐겠지. 학교 점수 스펙이 좀 좋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철밥통인 줄 알았죠. 지금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사 지금 전부 다30% 정리하는데 그 사람들 거기 다 묻혀 있거든. 내개발 안한 사람들. 그냥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대기업 다닌다고 근데 어깨 힘주고 잘난 척한 사람들 있죠. 요뽕 들어간 사람들 30% 힘을 딱 눌러붙는 거라 지금. 그 지금 정리해고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왜 정리됐는지 몰라. 왜?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 학교 점수에 스펙만 갖춘 거예요. 좋은 대학 나고 요게 딱 끝이라.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안 돼가 있거든. 그 사람이 먼저 1순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고시킨 자라 이렇게. 명퇴시킨다나? 조기 명퇴를 시켜버린다. 왜? 너는 점수로 갖춰서 요 회사에 들어왔지, 네 실력은 갖춘 게 없다는 거죠. 실력이 갖춘 게 없으면 앞으로 이 사회는 필요한 사람이 안 되거든. 앞으로 후천시대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 실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점수 체계가 아니고 학교 스펙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력을 봐야 돼요. 실력. 뭐 외고 실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일처리가 아주 능숙하다든지 내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그 소질이 아주 완벽해야 돼. 그런 사람을 이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다닌다고 옛날처럼 어깨 힘주고 다닐 때가 아니라 왜? 지금 다 정리되거든. 지금 1차적으로 30% 정리됐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다음에 또 정리돼. 누구부터 정리되느냐? 실력 없이 점수로 온 사람들. 학교 스펙만 믿고 딱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가기는 아주 빨리 나가요. 그럼 후천시대는 이제 실력 사회가 된다는 거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면접 보는 사회라. 어느 사회에서 이 사람을 면접을 딱 보거든요. 면접 봐가지고 이 사람을 말을 섞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인성이 훌륭해요.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학교 점수는 좀 낮고 학교 스펙은 좀 낮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면접 보고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점수 보고 뽑는 시대는 이제 선천시대까지 끝난 거예요. 후천시대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30%씩 바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점수를 따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실력을 갖춰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학을 바로 졸업하더라도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밑에서부터 임시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진출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리 키워줘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달라. 그 4년째 돼가지고 내 실력을 탁 키워놓으면은 딱 어느 대기업이 필요한다니까 어느 중소기업에서 필요해요. 내 사회가 필요한 내 실력을 먼저 갖춰야 돼 지금은. 옛날처럼 점수 스펙으로 가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면접 봐가지고 실력을 딱 뽑거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딱돼 있으면은 어디든지 나는 갈수 있어요. 자연이 또 그렇게 도와줘, 이끌어주고 이렇게. 이제 점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보통 40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스승님도 멘토님도. 그러니까 흔드는 40대, 그러니까 뭐 시험도 자주 들어오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0대, 30대, 1년들은 다 똑같이 와요. 뭐 나를 힘들게 하든 좋게 하든 다 똑같이 오지만 40대를 우리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40대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2, 30대에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 2, 30대에 공부할 때 인연을 붙여줄 때내 공부 재료로 보내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대든지 30대든지 내가 10년, 20년 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이 40대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주고 싶어요, 자연이. 이 사람한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 보내야 되잖아.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니까. 40대는 사자들이 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자리에 앉혀놔야 되니까. 뭘 주려고 지금 시험을 치는 거거든. 시험 치는 중이에요, 지금. 40대는. 40대 오는 인연들은 정확히 나를 지금 시험 친다고 보면 돼, 이렇게. 달가본다, 이렇게. 달아본다, 하죠, 이렇게. 달아봐가지고 합격되면은 이제 다른 인연들을 주는 거죠. 이 인연들을 안 줘요. 이 사람도 나중에 연결되어 쓸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인연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 말고. 나를 흔들러 오는 사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주려고,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나를 시험 치는 거거든. 40대 나한테 인연이 오면, 이 인연은 나를 흔들러 오는 인연이에요. 흔들러 와가지고 내 시험에 잘 합격되면 한 3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쳐봐요, 이렇게. 40대 초반에. 그러면 요 흔드는 인연이 있다고 왔을 때 내가 잘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인연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1차 인연이 다르고, 2차 인연이 다르고, 3차 인연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인연 오는 사람들은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 아주 태풍 같은 논리로 나를 흔들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공부를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내 잣대로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시험을 치러 오는 사람이 1차 인연자들이에요. 이걸 내가 잘, 이렇게 미션을 잘 통과를 하면 2차 인연이 다시 오죠, 이렇게. 그 2차 인연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나와 같이 뭔가 일을 펼칠 사람들이 2차 인연 오는 거예요. 3차는 더 이제 완성된 사람들이 오겠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오는 인연 다르고 중반에 오는 인연 다르고 후반에 오는 인연 다른 거죠. 이렇게. 20대, 30대 공부 잘해놓으면 뭐 40대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20, 30대 공부하는 사람이 40대를 항상 걱정하거든요. 40대는 마의 사자잖아요. 네. 죽을 사자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다 알고 있어. 왜 시험 치러 오거든. 사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와서 시험을 치러 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사자보다 신장이 더 세면은 사자가 흔들어도 내가 안 흔들리잖아. 그럼 사자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사자는 물러가고 다음에 다른 인연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는 인연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오는 인연은 분명히 나를 흔들러 오는 인연들이야. 날 달아보러 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 달아보는 이 사자보다 내 신장이 더 월등히 커요. 그럼 이 사자는 나를 흔들다가 그냥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그 2차적으로 다음 인연이 오는 거죠. 그 2차적으로 다음에 오는 인연들은 분명히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뭔가 삶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자연이 40대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나한테 뭘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죠? 선물 쳐가지고 잘 이렇게 합격됐으면 그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이. 자연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 하늘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 땅의 힘을 받고 내가 공부했잖아, 20, 30대, 그죠? 그러면 이제 40대 돼가지고, 이제 하늘의 힘을 줘서 이 사람을 갖다 사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 시험이 합격돼야지만이 하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불합격되면 다시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럼 40대까지 다시 또 공부를 또 들어가야 돼. 그럼 또 50대 또 시험 칠 때 시겠죠, 이렇게.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게. 자연이 나를 갖다 시험을 쳐가지고 나한테 어떤 장학금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좀 준비하는 단계가 40대니까 그래서 20, 30대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갖춰놓으라는 거죠. 30대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뭔가 이루어놔도 40대 시험 쳐가지고 불합격 때문에 그거 다 걷어가요. 내보다 정확히 질량이 좀 사자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내 가진 그 돈을 갖다 다 걷어간다니까. 그 정확히 사익금을 다 갖다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익금보다 내 질량이 약하다. 이거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자연이 그렇게 흔들어버리거든. 밑에서 다시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20, 30대 아무리 많은 경제를 이루어도 40대에 딱 시험을 쳐가지고 불합격 때문에 그거 다시 자연에서 다 걷다가 다시 원위치에 딱 내려놔,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시 공부하고라고, 이런. 그게 40대. 그럼 40대는 나쁜 게 아니죠. 자연이 우리한테 지금 장학금을 주려 하는 거니까 선물을 주려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지. 지금 30대잖아요. 지금 갖춰놓은 실력이 있으면 나중에 40대 내가 딱 시험을 딱 쳐요, 초반에. 딱 시험 쳐가지고 그때 나한테 뭔가 사회에 펼칠 수 있는 그 장학금을 주는 거라. 하늘의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힘을 받아야 지금 펼칠 수 있어요. 선조시대는 내만 열심히 쌓아빠지 하면 먹고 살았지만 후천시대는 안 그래요. 내가 뭔가 갖춘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못 받고 그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밑에 공부 다시 해야 돼요. 40대 되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준비하게 되죠. 네, 지금 30대 중반? 네, 이제 9세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9세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거든. 30대에 써야 될 거, 마무리 논문이 요때쯤 써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좀 했으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할 때거든.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모자랑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갖추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 내가 시험을 쳤냐 할 때 그냥 지나간다니까. 갖춘 사람은 그게 시험인지 몰라요. 40대 맞이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는 거죠. 그때 내가 사회 펼치면 돼. 그래서 지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 질량을 갖춰야 되거든.